안녕하세요. 강포도입니다. 예고 없이 또 비가 오네요. 아, 여러분, 꽃이 언제 필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, 꽃송이 상태를 한번 보시겠어요? 야, 꽃송이가 이렇게, 보세요. 이렇게 알알이 다 떨어졌죠? 알들이 다 알알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. 그러면 내일 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, 전체적으로 다 한 걸 보면 다 이렇게 벌어졌잖아요. 그죠? 다 벌어졌어요, 이렇게. 벌어졌죠? 이렇게 벌어지면, 전체적으로 다 벌어지면, 내일 만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꽃송이가, 자, 벌어졌어요, 저번. 그쵸? 일부 꽃이 몇 개 피기도 했어요, 이렇게. 이제 가짜 꽃인데, 힘이 넘치는 애들은 이렇게 메송이, 꽃송이를 피우고, 에너지를 발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꽃송이들이, 나무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 내일 피는 겁니다.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가지가 벌어지게 되면 내일 피는 거예요. 맞죠? 와, 이렇게 다 벌어졌죠? 그러니까 먼저 된 애들은 가짜 꽃을 피고 기다려요, 얘처럼. 그죠? 여기 꽃이 몇 개 폈잖아요, 지금 이렇게. 가짜 꽃이 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어깨송이를 안 땄어요. 왜냐면 힘이 넘치니까, 이 힘이 넘치니까 안 땄어요. 자, 보세요. 자, 비가 와서 이게 촬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, 꽃이 다 버려졌죠. 꽃이 다 버려졌죠. 여기가 제일 늦죠, 이제. 이게 늦어요, 좀. 근데 여기는 봐봐요. 버려졌죠. 얘는 늦는 거예요, 혼자. 근데 이제 밤에, 오늘 밤에 이제 이게 내일까지 해서 다 벌어질 거예요. 그러면 같이 풀 겁니다. 그죠? 네? 이 꽃송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내일 피는 거니까, 이렇게 알알이 다 떨어졌다. 꽃송이가 알알이. 자,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보세요. 전 아직 안 됐죠? 얘는 됐죠? 거의 90% 이상이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내일 피는 거예요. 얘도 내일 같이 핍니다. 90% 이상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내일 바로 펴요. 이제 꽃을 언제 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,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시끄럽네요. 네,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